Mr. Captain John, okay, I'm gonna answer my student questions about Japanese expressions. Alright, the next one. 자, 계속 가볼까? 오케이. 자. 댕게이 해봐. 댕게이. 나 초짜 틀렸나? 선생님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 이거 사진 같은 거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아예 단어도 안 나오냐? 네이버에 이게 혹시 텐게 해봐라. 현지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고 그림만 내려봐 그림만. 이거예요? 그럼 국자 한번 쳐봐. 국자를 다 댕게라고 하나. 샤크시네 국자는 다르다 다르다. 댕게가 없어. 선생님 말한 댕게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국자 아니야. 저국자는 샤크시라고 보는 다른 용어가 있네. 이거 없다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말도 이거 없으니 참. 흔히 쓰는데 식당 가도 심지어 냉게랑 스푼이랑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스푼 달라면 그냥 그 쇠숟가락 갖다 준다니까. 냉게. 냉게. 혹시 냉게야? 냉게라고 합니다. 냉게였어. 이게 이때까지 뭐야 이때까지 엉터리 알고 있었잖아. 귀로 듣고 그냥 오늘 하나 오늘 두 개 알아가네요. 냉게 역시도 교과서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네. 아 맞나 맞아요 맞아요 냉게. 냉게. 냉게라고 했는데 내가 댕게로 알아 듣고 이때까지. 댕게라고 했는 내가 댕게라고 해도 그냥 일본 사람 이렇게 생각해 봐. 발음이 혀가 짧은 거. 오, 혀가 짧. 댕게. 아 근데 이게 다 짧은 말로 댕게. 어. 그거잖아. 딴딴 땡님 그거잖아. 아 완전 바보 됐어. 아 저 팔려. 댕게였어 댕게. 아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누가 댕게라고 한 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을 그러니까 그 1년을 그냥 댕게라 부르면서 그냥 이랬거든. 아 이런 쪽팔림. 비슷한 쪽팔림을 하나 얘기해 줄게. 그 선생님보다 이제 선생님하고 비슷한 더 쪽팔림이 있는데, 네네 중국인 이제 그 점원이 우리 가게 전설인데 전설
이게 이제 서바이벌 재패니즈를 뭐 일본을 공부 안 하고 와가지고 고생한 경우도 있지만 뭐 공부를 한 지우다가 이래 해도 서바이벌 재패니즈 몰라가지고 이제 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들어볼게. 옥약사마 뭐지? 옥약사마. 그냥 드라마를 좀 많이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나오는 걸로. 그거 랭게랑 똑같은 비극이 벌어질 수가 있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약사마는 옥약사마는 손님을 지칭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모른 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 중국인 전문인데 우리 가게 전설이야. 가게에 들어온 지 두 달이 돼가지고 점주한테 물었어. 옥약사마와 난노 이미 됐을까? 아 무슨 의미냐고요? 두 달 들어와서 일한 지 두 달인데 사람들이 경악했지. 뜨아! 그럼 이때까지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었느냐? 문제는 없었군요. 사람들도 몰랐고 지도 몰랐. 그 두 달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옥약사마와 난노 이미 됐을까? 뜨아! 사람들이 경악. 그런 이런 전설도 있지. 이제 중국인? 한국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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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를 썼을 텐데 아무튼 싸움이 벌어졌대.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야 네가 먼저 덤벼 이랬대. 이라샤이 마세. 그랬더니 얘가 이랬대. 오사키니 도소. 진짜요? 가게 전설인데 전자는 있을 법한데 후자는 아무래도 이게 주작이 아닐까. 둘 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라샤이 마세. 오사키니 도소. 보고 있던 일본인들이 막 기겁을 하고 웃었다는. 와, 애들 진짜 웃기게 싸운다. 자, 요 두 말도 정리됐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가면은 표현을 쓸 수 있는 표현이 너무나 제한돼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되고 서바이벌 재패니즈를 따로 계속 이제 틈틈이 정리해 줄게. 랭게. 아유 흑역사다. 몇 년 동안 랭게로 알고 있었던가. 또 랭게는 그래도 일본 사람들 다 알아들어. 아 혀가 짧구나. 쟤는 혀가 짧구나. 와 아씨.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냥 하여튼 뭐 혀가 짧은 그런 혀가 짧은 일본어로서는 맞게 하는 모양이야. 아 충격이다 진짜. 랭게. 그냥 아무리 찾아봐도 좀 아무리 이 정도 단어가 없을 리가 없지. 하여튼 랭게 정도도 잘 안 나오더라. 랭게만 아는 척이도 없고 뭐 입상 뭐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재미 위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책들이 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이 꼭 필요한 걸 다 담고 있지 뭐 또 근데 교과서도 그런 거를 설명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좀 교과서다 이게 예, 교과서 그런 초급 중급 고급이 있어. 초급은 뭐 인사하고 뭐 생활 일본어 좀 하다가 중급 교과서 펴봤거든. 중급 교과서 학교에서 1, 2, 3을 다 들었어. 초급 중급 고급 전부 CD, CD 받았지만은 학교 다닐 때는 다 듣고요. 교양을 다 들었는데 일본어 과가 없기 때문에 교양 다 들었는데 전 얘기했지 거기 뭐 상위권 대학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외고에서 일본어 다 띄고 온 애들이 초급 듣고 앉아 있다고 얘기 안 해줬냐? 얘기 좋지. 그러니까 초급은 인사 뭐 공항에서 뭐 진짜 막 세 줄 네 줄밖에 얘기가 안 나오다가 단어 너무 적잖아 표현이. 중국 가니까 갑자기 뭐 스토리야 갑자기 생활 일본어가 아니야. 점프를 해버린 거야. 고급 가니까 이제는 독서야 독서 일본. 수필이 그냥 내용이 수필이고 중급은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책 교과서 나온. 교과서 한 뭐 중2 중3에 그냥 스토리고 생활이 없어 갑자기.
생활 일본어가 없어. 앞에 초급은 생활 일본어 너무 진짜 한 뭐 문장 신문지 쪼가리 찢어서 보면 그거보다 더 짧아. 그게 초급 교과서. 중교과서 스토리. 그다음에 고급 가니까 상급 가니까 그냥 수필. 그래가지고 교과서로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더라. 아, 이 랭게 충격을 벗어날 수가 없네. 자, 랭게. 이 또 시간 지나면 또 랭게라고 할 것 같은데. 아, 랭게 이거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아무튼 처음에 잘 배워야 됩니다. 이런 비극을 안 겪으려면은. 자, 랭게. 진짜 잘 찾아봤다. 나 한자 궁금했었는데. 그다음. 자, 그다음 계속 질문. 아, 질문도 없다 그랬지. 남은 시간 영어로 할까? 영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걸 먹어볼까? 듣기 일본 영어?